너무 잘해. 와. 우와. 우와. 아, 대박. 우와, 레전드다. 사실 뭔가 나는 24시 팀 분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와, 너무 부담되겠네. 이거는 이거 끝났는데?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이 친구들이 떡볶이 알바를 했어? 그러니까. 아, 뭐야? 말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어, 지금 심사위원단 분들도 보시면서 뭔가 몸을 베베 꼬시면서 보셨어요. 브라보!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뭔가 인재 분들이 이렇게 다 떡볶이 알바하고 알바하고 너무 뭔가 픽타임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모르고 살았으면 진짜 아까울 뻔한 약간 너무 좋았어요. 저는 뭔가 초반에는 아직까지 섹시 그냥 절실하고 약간 되게 완성도에 있는데 권 씨가 딱 솔로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되게 섹시해졌어요, 무대가. 와우. 오! 나온다. 성공이다. 하고 끝나고 이제 뭐야 그거 그 지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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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한 끗 차이인데 그거 느낌 되게 이상하네. 네. 지팽이랑 지팽이. 예. 어쨌든 지팽이 가지고 또 이제 왜 그게 하이라이트였던 거기서부터 되게 섹시해져서 와 이건 됐다. 아 이분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곤님이 손수건을 네. 그 의도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던 거예요? 아니면 실수였던 거예요? 아니요, 행거치프가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알다시피 우린 절대 서로를 놓지 못해. 이런 사람, 이런 상황. 아 근데 그거조차도 아까 연출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 복선 그린 거 있잖아요. 그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던지려고 이렇게 그 복선을 영화처럼 복선을 그렸나? 뭐 되게 여운 남았어요. 여운 남았어요. 여운 남았어요. 어쨌든 네, 그죠. 아니 그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섹시를 제대로 본 게 우리 송민호 심사위원이 으아 이러면서 계속.